아침 몇몇몇몇 올라간다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올라가야죠. 개인전입니다. 스타디움은 개인전이에요. 프로리그 아니에요. 아, 이묘한과 전상욱. 네, 그리고 진짜 전상욱 선수처럼 이제 아직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되는 선수들은 게임에만 집중하면 그냥 근데 나이를 점점 먹어갖고 막 25, 24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게임 외적인 면에서 막 굉장히 압박될 일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묘한 선수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상대적인 부진 같은 거 좀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군대 문제도 거의 해결됐다 그러고 아주 그냥 뭐 딴 데 신경 안 쓰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숫자 비교해보십시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10회 연속 진출 노리고 처음 한번 진출해볼까 말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경기는 붙어봐야 돼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묘한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묘한 7시 파란색 테란 태태전 색깔로 구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로 방향이죠. 이묘한 파란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상욱 선수는 갈색입니다. 중계하기도 좋네요. 네. 색깔 구별도 잘 되고. 요즘 그 테란 대 테란전이 재밌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굉장히 그러한 그 이유가 예전에 그 저그 대 저그를 보는 듯한 스피드함을 느낄 수 있고 이 정도 두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이라면 예, 더욱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묘한 선수가 이제 부진한 거라고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대회에서 막 결승 올라가고, 4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고 이러면, 아니 뭐 맨날 결승하고 맨날 우승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예, 5개 정도 대회 참가해서 그 중에 한 2 정도는 4강이 들고, 하나는 결승 가더라. 이러면 당연히 부진은 아닌데,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죠. 근데, 그러한 상대적인 부진은 왜 나왔느냐,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묘한 선수는 저그한테 정말 최고로 센 선수인데, 요즘 가면 갈수록 저그들이 점점 그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스타리그 올라간 선수들 숫자만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테란 프로토스들한테 이묘한 선수 약간 치였다고 이런 감도 있긴 있는데, 특히나 테란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뭐, 동료, 팀 동료고, 새로운 태태전을 어떤 이끌고 있는 그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인 최현성 선수가 요즘 예, 이묘한 선수의 테란전이 정말 무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뭐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경기로 실전에서 사실은 증명이 되어야지만 그 말이 이제 뭐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건 최현성 선수의 말은 그렇고 예. 오늘 그 배틀넷에 들어가 보니까 예. 1.11 패치가 됐더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 저는 그 오늘 못 들어가 봐서, 네. 만우절이죠, 오늘. 네.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지금도 이건 다 진짜입니다. 듀얼 토너먼트, 진짜 경기 펼쳐지고 있어요. 이만 선수 중간쯤에 메럭스 찍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진짜입니다. 네. 예. 저는 데이터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굉장히 아쉽네요. 네, 내가 먼저 그런 건데, 이거. 아, 참. 아. 네, 그게 10번째 원더풀 데이스. 아, 오늘 10번째 진출, 연속 진출. 그 꿈 이룰 수 있습니다. 뭐 꿈도 아닐 거예요.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이면 선수에게는 백토리 올리고 있습니다. 이면. 네, 그리고 이제 전상욱 선수의 경우에는 뭐 한, 5경기까지 나는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준 선수가 되었건 박정석 선수가 되었건 기어틴전은 뭐 승자전이건 패자전이건 거기서 뭐 그 두 선수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좀 혼미하고 네, 그러나 5경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거니까 선수와의 경기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이묘한 선수는 아직 전상 선수가 각각 가로 방향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예 정찰을 베럭스를 지금 대각선 한시 방향으로 보내고 있죠. 네. SCB도 뭐 같이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만은 유니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작토리 안에 에드원 투백 가고 있는 전상 선수. 네. 네. 뭐 저 정도까지 가면은 뭐 뭘지 아직은 뭐 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투팩에서 벌처를 모으면서 좀 벌처 쪽 업그레이드를 미리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팩토리 하나에서는 탱크 뽑고 뭐 한쪽에서는 벌처 뽑고 업그레이드는 벌처 쪽으로 해주면서 소수 벌처 탱크로 러쉬를 가는 뭐 이런 스타일도 요즘 약간 좀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뽑는 유닛이 뭔지를 좀 보기 전까지는 예, 확실하게 좀 예측을 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자, 벌처는 상대편 쪽으로 이제 달려가겠죠. 임요환 선수. 그리고 아, 아무리 지칩니다. 전상욱. 예, A급 테란의 테란 선수들이 요즘 테란 대 테란전 펼치면은 어느 하나 유닛만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체제 전환이 잘 되고 더욱더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아마 그렇게 경기를 펼칠 겁니다. 네. 자, 안쪽으로 벌쳐 들어가서 살아서 들어가서 봅니다. 배로 쓰고 오겠습니다만은 몇 초라도 빨리. 아, 뭘 잡거나 그러지 뭐. 아, 뭐 오늘 첫 경기 박정수 두 번째 경기 이면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따라서 뭐. 네, 진짜 아, 노란해요 지금. 네, 그 뭐 관중석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어, 당연히 뭐 그렇게 되지 그러면 뭐 다르게 될 일은 절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함성이 나옵니다. 네. 어, 벌처의 HP가 이제 1mm 딱 남아갖고 SCB가 한 대 때리더라도 파괴될 상황인데 어, 파괴되더라. 아. 엄청난 응원이에요 진짜. 네, 임요환 선수는 지금 스파이더마인 업그레이드를 예, 기다리는 것 같죠. 이미 전상욱 선수는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골리안 몇 기 추가됐습니다. 전상욱 선수. 자, 파란색 점이 스파이더마인이 임요환... 지금 서로 같이 있어요. 전상욱 네. 선수도 있고요. 아, 탱크까지 추가. 벌써 전상욱 선수는 유닛 세 개, 공격형 유닛 세 개 나왔어요. 세가지 조합. 네, 골리앗 탱크를 본 이상 임현 선수도 지금 벌처만 지금 계속 행사할 수 없거든요. 아니 네. 근데 다른 유닛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아모리는 지어져 있는데. 그렇죠. 예, 아모리는 지어놨는데 뭐 최근에 골리앗 안 뽑더라도 아모리는 뽑는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아모리를 임현... 글쎄요 뭐 지어놓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아니었고. 네. 아, 예, 지금 전상훈 선수가 다른 길을 스파이더 마인이 없는 곳을 지금 잘 선택을 했죠. 6시 우회로거든요. 거기 위로 올라오면 아, 마인 하나 일단 노출됐어요. 중요한 없어야 되지. 임요환 선수 지금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입구가 입구를 쉽게 내줄 수 있거든요. 네. 자신의 앞마당을. 자, 피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예, 거기다가 임요환 선수는 미리 뽑아놨던 벌처들의 마인을 좀 아낌없이 좀 많이 써가지고 네, 전진해서 다 썼죠. 빈 마인 기준으로만 비었을 거예요. 아,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상 선수 그래도. 예, 임요환 선수는 벌처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탱크로 벌처 탱크 골리앗을 뚫어낼 수 있거든요. 베러스를 네. 파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 근데 예. 전상욱 선수가 어, 왠지 좀 어, 탱크의 시즌 모드 개발이 늦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전상욱 선수가 왠지 아, 벌처를 기다린 거군요. 네, 함께 예, 벌처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아, 벌처는 예. 많아요. 예, 큰 싸움이죠. 네. 자, 중요한 경기인데 숫자를 본다면 전상 선수는 많은 것 중 그렇죠. 예, 임현 선수는 언덕으로 도로 올라가는 게 네. 낫습니다. 자, 좋은 보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임현 선수 전상 선수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죠. 기대 좋게 와서 뚫어서 박지영이 전투를 세워도 아, 이거 못 막으면 피해 큽니다. 자, 이거 뚫었어요. 탱크 파괴되게 이거 뚫었습니다. 아, 멋져요. 뭐, 그러나 멋져요. 이거는 전상 선수의 원군들이 오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맞겠네요. 네. 임현 탱크 우리 골리앗 뽑아서 다시 입구 틀어막았어요. 아, 예, 임요환 선수는 어쨌든 지금 고비를 잘 넘겼죠. 네. 아, 근데 요즘 보면은, 글쎄요, 예. 요즘 보면은, 어, 뭐, 이렇게 이 신인 선수들의 어떤 생산력, 아, 그렇죠. 예, 예, 뭐, 왜,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는, 예, 그렇죠. 예, 아직. 확장 준비하는 모습 화면에 안 잡혔어요, 전상욱. 예, 예. 임요환 선수가, 어, 이상하게 좀 몇 기 정도, 벌처 몇 기 정도 정도로는 경력이 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예. 어, 전상욱 선수도 쫓아가고 있고요. 예, 임요환 선수 거의 뭐 센터 완성될 때가 되어 가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요환 선수는, 임요환 선수의 진출로에 지금 다수의 스파이더마인이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거, 전상욱 선수의 시즈모드된 테크가 추가되기 이전에 뚫고 나가야지 예, 시즈모드된 테크가 추가되면 나가기 힘들거든요. 네. 아, 좀 위험합니다만 그래서 하나하나 마인을 제거하고 있어요. 임현 선수. 아, 정찰병 역할에 골리앗 하나 돕니다. 6시, 9시죠. 네, 근데 전상욱 선수의 탱크 추가가 상당히 늦네요. 어...
병력의 추가 배치는 예. 한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네, 어쨌거나 일단 초반에 공방이 있었는데 상대방 진영의 앞마당까지 넘어가서 마인 설치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상대를 거의 조였더라. 여러분은 일단 기선 제압은 그쪽이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전상욱 선수가 약간 기선 제압을 했다고 일단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추가되는 공격 유닛이 골리앗이 됐든 탱크가 됐든 지금 없다는 게 전상욱 선수의 지금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글쎄요. 예. 전상욱 선수가 뭘 하느라고 이렇게 임현 선수 팩토리를 늘리고 있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야 임현 선수는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테란데 테란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은 좀 아니었었는데 네. 예 이거는 최연성 선수로부터 역영향을 조금 받은 게 아닐까 제가 좀 봅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는 임현 이거 슬리팩 임현 선수의 진출 시도하는데 지금 네. 중요한 타이밍이고 전상욱 선수의 탱크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자 마인 많고 그렇죠. 아 기갑병력들 중기갑병력들이 오고 있어요. 전상욱 선수 속에서 네. 임현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돌파하지 못하면은 아 힘들어집니다. 네. 왜 전상욱 선수의 탱크들이 네, 바짝 조이지 않고 좀 더 위로 올라갔죠? 실제 보스가 아 됐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좀 전상욱 선수 저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예. 자 임현 선수 뒤쪽으로 돌거든요. 한 발 정도는 조금 아래쪽에 있었어야지 상대방의 진출을 좀 더 방해할 수가 있는. 자 임현 선수 상대편 앞마당 쪽 앞마당 탱크 다 잡히죠. 네. 자 많이 빠르게 지금. 네, SCV는 그래도 못 잡았어요. 네, SCV 일찌감치 전상욱도 잘 빼했거든요. 야, 그래도 마인 매설되는 거를 강제공격 다 해주고, 네, 전상욱 선수도 지금 컨트롤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뚫고 나간다 해서 임현 선수. 자, 조금씩 더 전진하고 공수단 나와요! 공수단 꽤 많이 열었어요, 임현! 확실히 그, 세세한 어떤, 예, 컨트롤은 임현 선수 확실히 좀 앞서는 듯한 네. 느낌을 받죠. 자, 앞마당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오! 팩토리 다섯 개네요! 아 여섯 개? 임현 선수 팩토리 여섯 개째 네 이제는 뭐 중앙에서의 설전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선수 네 어느 정도 좋은 자리를 꽤 많이 네, 얻어냈어요 이면. 지금 이곳의 중앙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선수 모두 다 추가 가스벌트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예, 전상욱 선수는 예, 팩토리 수가 좀 적어요 한 세 개 정도로 보면 예, 세 개 맞나요? 한참 됐거든요. 예, 임현 선수 그러면서 또 멀티를 더 늘리고 있고, 네. 약간 상대방보다 경력적으로 투자를 약간 덜 하면서 싸움을 해주고 그리고 멀티를 먼저 먹은 다음에 멀티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먼저 하면은 팽팽하게 그 이후로는 동일한 그 경력량을 유지를 하더라도 자원 차이는 슬금슬금 약간 더 벌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더 늘리고 버블 네. 더 늘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프로토스 쪽에서는 강민, 테란 쪽에서는 최연성 이런 선수들의 네. 기본 마인드인데 이면 선수의 네. 지금 플레이의 전체적인 또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테로! 예 원래 전상욱 선수의 스타일도 어떤 생산량 네. 예 그리고 힘 이걸 또 강조하는 선수인데 지금 오히려 임현 선수가 압도하고 있어요 임현 선수의 플레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무도 지금 처음 보지 아 고지까지 들어왔죠 자 백선 타이밍 눈치고 전상욱 선수가 좀 이상한데요 임현 GG 아 GG 아 최연성 선수가 서로 영향 좋은 영향 주고받는 1등 눈에 띄는데요 이거는 전상욱 선수가 어떤 이 내가 뭐 실수해서 졌다라든지 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긴 없거든요. 이 최연성 선수의 말이 그냥 괜히 자신의 선배를 위해서 괜히 해준 말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네. 임현 선수 스태전에서 엄청나게 이거는. 기존의 임요한의 태풍전보다 상당히 강해진 모습입니다. 경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임요한 선수! 아 놀랐습니다 임요한! 승자 전해주시죠.